안녕하세요. 시야 영상 공작수의 시야시야입니다. 원래 이런 거 저런 거 라이브 장비 담으면 진짜 캐리어 하나 나옵니다. 근데 이건 정말 컴팩트한데요. 뭐 이러다가 정말 뭐 하나 빼먹고 가는 게 아닌지 걱정이기도 하지만 정말 허전해요. 자, 세팅 한번 볼까요? 우선은 케이블을 꽂고 뭐 마이크 꽂고 노트북 연결하고 해보니까 뭔가 허전해. 카메라를 좀 더 연결할까? 이 생각까지 좀 드는데, 자, 여기서 출연할 분은 이제 이재용 작가고요. 그리고 저입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 컨셉은 얼마 전에 속초를 다녀온 시야 투어 영상인데요. 요 후기 메이킹 정도를 조금 간단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여행 영상 채널도 구독을 부탁드립니다. 네, 결과물은 링크를 제가 달아두겠습니다. 율로박스로 풀로 촬영을 해서 통째로 올려볼까 생각을 좀 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좋은 기기였어요. 네,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인데 뭐 한 건에 가는 거는 뭐 리허설을 하지 않았고 그냥 프리하게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이 좀 무리긴 하겠죠. 어구 깜짝이야. 됐다. 보면은 여기가 이제 메인으로 나가는 거야. 녹화되는 거고.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지, 여기? 어, 그리고 이걸 누르면 니꺼 화면이잖아. 아, 이게 터치네. 버튼이 터치로 이렇게 돼 있어서 니꺼 화면이 그냥 녹화되는 거 나가면서. 이런 메모 화면 띄우는 거는 의미가. 이렇게 녹화를 해서 우리 얘기할 땐 이걸 눌러. 네. 어, 니 거를 보여줄 거야. 그럼 니 거 보여줄 걸 준비를 여기 해. 이쪽에 노트북에 준비를 한 다음에 다 준비됐어. 그러면 이걸 니가 눌러. 어, 그럼 이렇게 보여주잖아.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줘. 그 다음에 다 끝났어. 그러면은 다시 이쪽을 눌러. 원래 하면. 이게 보이면 안 되니까. 그럼 이렇게, 이게 안 보이는 상태에서는 녹화되는 건 아니니까. 빨간색 들어왔을 때는 뭐 제 화면에 뭘 띄워도 상관이 없고. 그러니까 빨간색이 지금 요 화면이야. 네, 그러니까 요거 들어왔을 때는. 어, 그때는 안 보이니까. 그리고 지금도 나는 안 보이니까 메뉴를 띄워놓은 거잖아. 네. 내게 준비되면 내가. 뭐 필요한 거 생각 안 날 땐 잠깐. 내가 눌러서 얘기 막 하다가 다 끝나면 이제 우리 이 화면으로 오고.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녹화가 그냥 되니까 컷 편집처럼 되는 거거든. 이제 좀 시도를 사진 영상에서 했는데요. 보여주실 만한 거가. 자, 일단은 그 숙소 앞에서 좀 촬영을 했는데, 사실 이 수원에 있는 제가 옛날에 차 구입했던 오토월드죠. 오토월드. 네. 그래서 여기 지점에 가서 차량 좀 받아갔고, 자, 그리고 이번에 드론 촬영 이렇게 한 것도 있고, 저희가 전체적인 시야 투어 영상을 메인 영상들을 좀 촬영했는데, 여러 가지 이렇게 담았어요. 실제로 약간의 컷 정도만 좀 들어갔습니다. 하지만 소스 넣고 카메라 바꾸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만 좀 줄여도 편집 시간이 엄청 줄어들어요. 편집자가 엄청 고마워하겠죠? 아, 실제로 해보니까 엄청 편해요.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편한 거 이상으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. 시간이 돈이죠. 자, 이렇게 율로박스 프로를 이렇게 사용해 봤는데요. 제가 편집을 컷 편집하면서 결과물 보시는 것 같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 한 컷 긴 영상 한 컷 그냥 만들 수 있고요. 실제로 녹화하는 데는 중간에 뭐 여러 가지 해갖고 한 35분 정도가 들었어요. 중간에 이혜영 작가 잠깐 뭐 생각한다든지 제가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실제 편집을 해서 결과물 자체는 이 정도 길이가 나오는데요. 거의 그냥 풀로 촬영해서 굉장히 편했고, 세팅이 우선은 굉장히 편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편, 마지막 편, 세 가지로 요게 리뷰가 이어져 있는데요. 마지막 편도 한번 보시고, 한번 기기가 어떤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기에게 맞는 기계인지, 괜찮은 기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태까지 시야 영상 공개였습니다.